현재 비는 그친 상태인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영서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어제는 24도까지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17도에 머물겠습니다. 구름에 의해 일사가 차단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내일이 되면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영서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일부 중부지방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에는 내일 낮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울 17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전주 22도, 대구 25도, 부산 19도입니다. 대부분의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